저는 참 아까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짠한 게 아이들 5개월, 6개월 때 놀이방 어린이집 보내면서 마음이 기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데리고 있고 싶죠. 그리고 이건 이제 엄마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이론적으로만 이해 돼서는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을 텐데요. 이게 다 우리 엄마잖아요. 이게 엄마가 돼보신 분들은 이 아이가 옆에 이렇게 있을 때내 무릎에 이걸 이렇게 딱 앉혀놨을 때그 느낌은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떼어놓는 게 누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그런 게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뭐 이렇게 떼어놓는 엄마들이 애 떼어놓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러지 그런 게 않잖아요. 다 아니니까요. 일하고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라 가슴이 찡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을 일찍 떼어놓는 엄마들이 있죠. 그러면서 참 많이들 걱정을 해요. 이래도 되나? 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꼭 일찍 떼어놨다고 해서 애가 꼭 나빠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즘은 보육시설에서 정말 엄마처럼 잘 돌봐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긴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배우러 나온 자리니까 좀더 정통적인 이론적인 걸 얘기하자면 조금 무리가 있죠. 그 나이에 떼어놓는 것이 무리가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6개월이라는 원래 월령, 개월이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의 뭐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뭐 이런 이론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복잡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그것이 일맥상통하고 각각 갖고 있는 의미를 알지만 이론가들도 워낙 많고 다 읽어보면 일반인들은 다 다른 얘기인 것 같고 헷갈리고 막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복잡해서 차트를 좀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원래 이제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지면서 어떻게 분리 개별화되어 가느냐 이런 이론을 이제 말씀하신 마가렛 말러 박사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요. 이분의 이론과 인간 발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론을 내놓은 에릭슨 박사 이론을 제가 좀 접목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네, 보면요. 하나씩 좀 볼까요? 지금 이제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두돌 이때까지를요 애착 단계라고 해요. 요즘 애착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신뢰롭고 안정된 정서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커나가면서 타인을 대할 때그 창틀로 타인을 봐요. 그러니까 부모와 신뢰로워야지만 다른 사람도 신뢰해요. 그리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도 나를 아껴주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애착이 잘 형성이 되면 우리 막 폭풍우가 칠때 배들이 항구로 정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닻을 탁 내리고 있으면 편안하고 선원이 다 내리고 안전하다고 느끼듯이 이처럼 자신이 힘들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위기를 맞았을 때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그런 가장 마음의 고향이 엄마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된 애착이 있고 부모를 신뢰하면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들은 때로는 정말 더한 단계 높은 사랑 때문에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아까 보미 엄마가 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야단도 치고 충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생과의 관계에서 억울하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이처럼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면 잘 극복해 나가요. 근데 이제 그게 안될 때는 그런 어떤 부모로부터 받는 서운함과 섭섭함과 억울함이 분노가 돼요. 확 화가 나고. 그다음에 확 절망해요. 그러니까 확 울어버리고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두 돌까지 이런 애착을 형성해야 된이 시기 때는요, 웬만한 건다 들어주라고 해요. 물론 해가 되거나 뭐 그런 건안 그렇죠.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웬만한 건 통제하기보다는 좀 들어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안정되게 잘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두 돌에서 세돌요 때는요, 탐험 단계예요. 아이들이 이때는 그 근육 운동 기능도 많이 발달해서요, 바지바지바지 다니면서 뭐 열고 꺼내고 아유, 그러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상을 호기심을 갖고 막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장품도 푹 해갖고 막 발라놓고 립스틱 정말 좋은 얼굴에 발라놓고. 립스틱은 낫죠. 비싼 영양크림 막 이렇게 막 발라놓으면 엄마들이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처럼 이제 세상을 탐험해요. 탐험하면서 와 이게 이런 거네 이제 한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너무 아이를 그 문제 행동화 삼아서 통제하거나 못하게 제지하기보다는 아이가 충분히 탐험하도록 시간을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대로 반영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컵을 탕탕탕탕 두드리면 야 시끄러워 이게 아니라 두드려 봤어?
어떤 소리가 나나 뭐 이 정도로 있는 네.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너무 과한 것도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봤을 때 이제 3, 4세가 되면 정체성 단계인데요. 이때가 참 중요한 시기인데 아이가 이때는요. 외부와의 이제는 관계를 맺어 나가요. 이 안에서 자기를 바라봐 줘요. 바라보기 때문에 부모도 이것을 잘 반영해 주셔야 해요. 네. 예를 들어 아이가 야옹 막 이러고 다닌다고요. 네네. 그러면 어떤 이제 조부모님들은 야, 네가 고양이냐 사람이지 뭐 이래요. 그거 안 돼요. 흥이 확 깨지잖아요. 네. 입장에서. 네. 아이가 그냥 외부에서 본 고양이를 내 안에서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아이들이 흉내도 내보고 이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예. 야옹 이러면 엄마들이 있는 그대로 아 고양이 흉내 내보는구나. 응? 누구는 뭐 보미는 고양이 소리도 잘 내네 뭐 이 정도로. 그래서 고양이 귀엽지 뭐 이렇게도 이런 정도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흉내를 내보는 거구나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컵을 가지고 왔을 때 아 보미가 컵 그거 궁금했어? 컵 가져왔니?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근데 이때 너무 과장되게 아이한테 잘해준다는 의미로 너무 과장된 표현들을 쓰시는 부모들도 많아요. 그냥 물론 마음의 출발은 잘해주려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가 컵을 가지고 왔을 때 아우 보미가 컵 갖고 와서 어머 너 예쁜 컵도 골랐다. 너 이거 어디서 골랐니? 어머 힘도 세다. 어머 동생 주려고 했어? 예쁜 누나네. 뭐 이러면 완전 중계방송을 하시네요. 네, 그냥 알아서.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정말로 발견해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아, 이게 뭔가 누굴 도와줘야 되는 건가 보네? 뭐 이렇게 된다든가. 내가 뭔가 동생한테 늘 뭐 이렇게 갖다 줘야지 칭찬을 받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아우, 컵이 예쁘다. 그러면 예쁜 거가 다 좋은 건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와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과장되지 않게 네. 잘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잘 반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정서적인 소통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네네. 정서적인 소통을 너무 과장되게 한다는 거죠. 엄마가 너무 기뻐요. 뭐 이런데든가 이런 것들을 과장되게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요즘은 또 엄마들이 100점 엄마 신드롬에 또 있어가지고 그 정도 반응해줘야 이 네. 리액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네네네. 선생님. 그래,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